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이미 공약했던 주요 사업이나 정책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JCN에서는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약 한 달여 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남구발전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 꼭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선거 출마의 변을 해주셨는데 6.1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 쉴 틈 없이 달려 3선에 서동욱 남구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민선 8기 시작 축하드립니다. 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업무에 복귀하셨는데요. 네. 지난 1일에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지난 재선거 당선 때와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네, 축하 먼저 축하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선거 다음 날 6월 2일부터 바로 구청장으로 복귀해서 30만 남구민을 위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요. 또 민선 7기를 우리 되돌아보면서 또 잘못된 점과 앞으로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고 또 민선 8기 남구의 공약 사업 실천 계획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우리 대책도 세우고 네. 장마철 피해 예방을 위한 뭐 안전 대책도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주민만 생각하면서 남구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그 조심은 변치 말자고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남구와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다 주셔서 책임감이 더 커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주민만 생각하시겠다는 말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을 통해서 이 정책의 완성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남구가 극복할 최우선 과제가 인구 위기 극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사실 그 지역 경제 침체, 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남구 미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 그림 살짝 엿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층을 비롯해서 뭐 78개월째 울산 인구가 순유출되고 물론 울산만의 이유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대로 뭐 인구 유출이라면 뭐 전립 자체가 이틀롭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우리 인구 위기는 일자리 부족과 또 경기 불황, 또 도시 인프라의 부족, 또 환경 문제, 또 상권 침체를 비롯한 뭐 정교육권 악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엮여진 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인기 영변식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거시적 또 장기적 또 종합적으로 남구 미래 발전 전략인 2030 남구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남구를 또 풍요로운 삶과 꿈이 이어지는 행복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해서 산업 구조 다변화를 통해서 유통과 또 관광 또 IT 분야에서 참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이와 동시에 기존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IT 융합 산업 도시로 위상을 또 강화해 나가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자리와 또 경제만큼 중요한 게 바로 주거 문제이기도 하고요. 주거 문제죠. 네. 지역 청년들을 위한 또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또 도시명 은퇴자타운도 조성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에는 뭐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또 태화강역과 또 트램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고 또 소비와 유통 기능을 다 키워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촘촘한 복지 지원책과 또 세계 중심 총을 통한 도시공간 전략도 우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자리와 경제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 유출과 또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제조업 도시에서 IT 융합 산업 도시로 탈바꿈을 해가지고 청년 인구 유출 이런 부분도 다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2030 남구 비전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남구에서 굉장히 핫한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 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입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약 6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네네.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고래문화특구의 관광 콘텐츠를 또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우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뭐 전국에서 유일한 고래를 테마로 한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렇죠. 이 외에도 장생포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작, 공업화의 시작, 시발점이 바로 장생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고래문화특구가 보여주는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저를 포함해서 또 선배 구청장님께서 대를 이어오면서 더욱더 활성화시켜온 그런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이런 행정의 연속성이 가지는 뭐 중요함을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벌써 관광객이 48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방문객이 100만 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예측이 되고 뭐 이런 성과들이 반짝 성과가 아니고 앞으로 고래문화 특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래 머물고 또 숙박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야간에 우리가 좀 즐길 거를 만드는 미디어 아트와 또 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누지 체험장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나아진다면 장생포에 장생포차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운영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한 14,000여 번의 수국을 심어놓았고 올해 처음으로 수국 페스티벌도 열었는데요. 뭐 앞으로 장생포 하면 고래뿐만 아니라 수국도 같이 생각나도록 뭐 그렇게 수국단지도 전국 최고의 수국단지를 키워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장생포 문화창고에는 또 다양한 전시 행사와 또 상설 공연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컨텐츠도 이렇게 채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도 상설 공용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생포 아트스테이 또 창작 스튜디오 고래로 131입니다. 창작 거기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더욱더 활용해서 네. 지역 작가 발굴과 또 창작 활동을 더욱더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문화예술공연과 또 관광특구허브로 또 육성하고자 남구의 주요 관광지도 연계해서 관광벨트와에도 힘써서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또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00만 명을 목표로 하시고 네. 지금 상반기에 48만 명. 네네. 제가 뒤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네네. 고래 축제가 있으니 200만 명을 노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계획이 크면 실망도 클 것 같고요. 네.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더 많은 관광이 알찬 관광 또 알차게 장생포를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준비를 해서 뭐 숫자보다는 네.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광 행정을 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장생포 문화특구를 문화예술공연과 관광허브로 각각 육성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네. 예. 자, 잠시 여담입니다. 제가 장생포 그 문화창고를 직접 가봤습니다. 네네. 와서 제가 7층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관입니까? 그 이름이? 네네. 지관서가? 지관서가. 네. 여기서 제가 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일몰 네. 그리고 공단 너무 아름다워서 이 분명히 누군가는 이걸 사진에 올렸을 것이다. 네.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어요. 네네. 소위 대박입니다. 아유. 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그래픽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지금 사진 촬영 애호가들한테는 이미 성지가 되어 있던데. 네. 이참에 장생포 문화창고 자랑도 좀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우리 장생포 문화창고 말도 많고 탈도 네.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울산 남구는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회관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구이기도 해서 문화예술을 키워낼 공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낡은 냉동창고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아마 좋은 슬레이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벌써 개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방문객을 보면 8만 명을 이미 돌파했고요. 우리 폐산업시설을 활용해서 또 공간 재활용의 모범 사례이자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카페입니다. 지관스가에서 바라본 전망과 또 저녁 노을은 아까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일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울산 당구에서는 아마 가장 아름다운 아홉 군데의 풍경 속에 속하고 울람 구경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곳곳에 놓은 냉동창고의 흔적을 뭐 찾는 재미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 공업화의 그 시작, 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도 만들어두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고 그 시작점을 알리는 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도 만들어두고 있어서 아마 과거에 어렵게 살아온 우리 울산의 아니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의 정말 민족 수군의 배고픔을 잊게 하겠다 출발점이기도 해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지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막 그 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첫 들어올 맞이한 문화창고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먼저 지역 우리 작가들을 발굴해서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지금 강화해 나가고 네.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인연극 공연 상설화와 같은 내실있는 콘텐츠도 키워나가고 또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활용해서 현재 반고 마스터피스 전시회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추고 남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대중적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네네. 올해가 6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보면서 잠시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게 좀 더 그 규모가 좀 컸으면 어떨까? 네.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기획할 때보다는 조금 작아졌지만 그래도 우리 공업센터 기공식 특히 대한민국 정말 5천년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배고픔을 잊기 시작하고 지금의 이 번영된 이 조국의 모습을 만들 때 어디서 출발했든 출발점 자체가 거기여서 막 그래도 조그만 공간이라도 마련했다는 것이 큰 성과이고 보람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욕심이 좀 많죠. 자, 다른 거리가 더 많으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다른 질문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울산의 유일한 야당 단체장이셨습니다. 네. 이제는 다릅니다. 동구를 제외하고 시장부터 모두 같이 국민의힘입니다. 네. 거기다 남구 의회 구성도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울산과 남구를 일할 사람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대로 한번 일해보라고 저희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믿음과 기대에 정말 보답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항상 느끼고 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8기에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또 저와 함께 손발을 맞춰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해왔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성과를 내는지를 아는 분들이고 또 각자 이제서 울산 남구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도 해서 울산과 남구 발전을 위한 원팀으로 원팀으로서 더욱더 활약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더 겸손히 일을 하고 지금 뭐 저희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은 자세로 더욱더 일하는 자세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얼마 전에 포항 다녀오셨죠? 네. 예, 그 저희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서숲과 그 포항 운하를 벤치마킹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이 벤치마킹에는 분명 목적이 있는데 네네. 어떤 계획에 대한 벤치마킹입니까? 첫 번째는 뭐 맨발 걷기를 하고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뭐 많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맨발을 걸 수 있는 곳을 좀 맨발 걷기 장소를 좀 만들어달라는 주민의 의견도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울산과 포항은 바다를 접해져 있는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데 포항은 지금 현재 운하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운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인가를 돌보러 갔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맨발 걷기 곳에는 좀 만들어서 우리 정말 건강관리라는 난구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걷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올까 그래서 포항보다는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갔다 왔고요. 직접 걸어보셨습니까? 조금. 발바닥 안 아프시던가요? 근데 그걸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맨발 네. 걷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태화 강변에다가 지금 걷기 만들기 걷기 맨발로 걷기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걷고 나면 또 씻으셔야 되니까 씻는 장소도 좀 만들고 또 에어 컴프레셔를 통해서 또 옷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갔다 왔고요. 특히 운하의 조성 경위는 어떻게 운하가 만들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저희들은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천천과 함께 접해져 있고 여천천 활용도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부분을 구상도 좀 하고 또 여천천을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없는 것인지 앞으로 또 여천천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나가야 될지 부분에서 고민하기 위해서 포항 운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언뜻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심 속 명품하천 공모사업 네. 그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까 이게? 네, 뭐 그와 마찬가지로 여천천은 뭐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그들 관리해오고 있고 지금 또 새롭게 만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접근을 편리하게 하고 또 주민의 활용도를 높일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의 주요 공약 가운데서 이제 여천천을 공원화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천 배수상 쪽이고요. 예, 배수상 쪽. 예. 아, 여천 배수상 쪽이고 여기 예. 여천천 부분입니다. 여천천하고 네네.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천천과 태화강변 둔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도심 속 이제 힐리공간으로 변화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림으로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앞서서 잠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남구와 울산의 사랑인 고래축제. 네. 드디어 코로나19를 뚫고 올해 대면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기대도 많이 해주셨고 언제쯤 또 고래축제를 하나 기대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축제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아쉬운 만큼 또 기다린 만큼 저희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게인 장생포라는 주제를 설정했고요. 우리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우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울산 고래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제가 열리지 못한 아쉬움을 제대로 이렇게 한번 날려버리겠다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수상 퍼포먼스와 또 스페셜 불꽃쇼, 또 댄스 경연과 또 가요제뿐만 아니라
또 보디빌드를 뽑는 우리 고래 아저씨 선발 대회, 뭐 화려한 조명을 이용하고 뭐 조금 재미있게 고래 홀로그램 쇼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고래 축제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또 찾아오시는 또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많은 재미를 더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축제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분들이 함께 또 힐링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남구와 울산을 대표하는 정말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보니까 잠시 생각이 납니다. 예전 고려의 축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장생포 문화특구를 말씀하시면 장생포차를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이번 고려 축제 때 장생포차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그와 같은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은 낮에 낮 축제 거리가 있고 야간 축제 거리가 있는데 막 지금 야간에 그와 비슷한 내용은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 비밀이신 모양. 네, 알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 네네.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에 왔습니다. 민선 8기에 이제 큰 성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구민들. 네. 남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믿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단 없이 남구의 발전을 이끌달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큰 뜻이었기에 저는 제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함께 마련한 남구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민선 7기는 정말 남구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민선 8기는 지난 4년의 4년을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가치화된 성과를 내는 게 큰 목표이기도 하고요. 일자리와 또 경제 활성화와 같은 현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적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 옥동 군부대 이전 이후의 개발 문제 등 오랜 현안을 매듭 짓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공해서 남구민의 염원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담긴 남구에 대한 애정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수도 60년을 역사를 넘어서서 울산의 중심도시 품격이 맞는 새로운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바쁜 와중에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구정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강언을 밝혀주신 서동욱 남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